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오늘 다시 공부하게 된 소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부처님의 출현에 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강의 개요와 키워드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부처님의 출현의 의의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왜 기원전 6세기에 인도에 탄생하셨고, 부처님이 탄생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다섯 단계로 나눠 갔고요. 처음에 부처님께서 루미니 동산에서 고타마 시타르타로 탄생하신 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출가하신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처님이 이제 성도하신 거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5년간 교화하셨고, 45년의 교화를 끝으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부처님의 일대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출현하신 의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기원전 6세기 겐지즈강 유역의 신흥사상가들의 한 분으로 탄생하십니다. 이런 신흥사상가들은 바로 브라만교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상가들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잠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강 이렇게 지도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히말라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인더스강.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겐지스강.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죠? 스리랑카. 그래서 대강의 인도 지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도의 최초의 문명, 인도 아리안이라 그랬죠. 인도 아리안이 기원전 1500년경에 이 힌두구스 산맥을 넘어서 인더스강에, 여기 펀잡 지역에 처음에 정착을 하면서 인도의 최초의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비옥한 평야를 찾기 위해서 동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겐지스강 유역에 오는 것이 기원전, 우리가 몇 세기요? 예, 6세기. 아, 잘 기억하시네요. 기원전 6세기에 겐지스강 유역의 비옥한 땅에 정착하게 되고요. 이들의 인도 아리안의 종교가 뭐라고요? 바라문교라고 그랬죠. 예, 바라문교의 두 가지 특징 기억하세요. 하나는 베다 성전을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와, 두 번째는 뭐죠? 바라문을 중심으로 한 사성계급 제도를 정착시킨다고 하는 이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바라문교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6세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16 대국과 그 다음에 도시들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한 거거든요. 도시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도시들의 16대국과 도시들이 발전하면서 여기에서 종교 사상도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이 바라문교에 대응하는 이 신흥사상가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바라문 교도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피라미드 형식의 사회 구조를 볼수 있는데요. 이 바라문교의 가장 중심은 누굽니까? 신들이죠. 자연신들. 신들에 대한 33신. 지난 시간에 했죠? 33신에 대한 찬양이 베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라문. 바라문은 이들 신들을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왕이나
이제 무사들, 크사트리아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평민, 바이샤, 그 다음에 뭡니까? 노예, 수드라예요. 이런, 이런 그 피라미드 형식의 이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상부 구조, 신들이나 바라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 하부 구조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뭐라고 할까요? 시범을 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 하부 구조 사람들이 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불만이 생기느냐? 자기는 바라문처럼 자기가 똑똑한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노예가 돼야 되고 내가 평민이 되고 무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자아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아 실현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여러분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잖아요. 왜 우리가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느냐고. 그렇죠?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지만 이 사람들은 정해진 바라문들에 의해서 정해진 것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자아실현을 할 수 없는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가 변형되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국왕이나 재벌가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사상가들에게 이제 공양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하면서 바라문의 권위가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종교는 그만두고 그러면 부처님, 부처님의 의의가 뭐냐? 부처님께서는 이 상부 구조로 가는 이 구조를 완전히 역파라미다식의 형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역은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중생이 있잖아요? 이거 보살. 부처. 부처와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역, 피라미드식의 종교 구조를 바꾸고 갑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이나 바라문교 중심의 구조. 말하자면 그런 구조에서 인간 중심의 구조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중생을 위한 종교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부처님의 출가 동기가 바로 부처님께서 사문유관을 하시고 인간이 고통받고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착안하셔서 출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늘 중생을 어떻게 고통에서 해결할까, 고통에서 구제할까 하는 문제들을 고민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이 피라미드가 역피라미드도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성계급을 타파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피라미드 형식이 가능한 것이 바로 사성계급이거든요. 이 사성계급을 타파하시고 인간, 생명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고귀한 것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는 평등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고귀하게 행동하면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비천하게 행동하면 비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가에는 모든 사성의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처님은 이런 사성 계급을 타파하시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시면서 뭐예요? 이 하부구조 사람들이 자아실현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자아실현이 뭡니까?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죠. 이 구조에서는 이 생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 생에는 이렇게 살다가 선업을 닦고 보다 나은 이 위사람들에게 충성을 함으로써 선업을 닦아서 죽어서 내 생에 더 좋은 몸을 받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내가 중생이 부처가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역삼각 역피라미드식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뭡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행복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행위,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하는 심지어 종교생활까지 무엇을 위해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해 주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우리 생명이 행복하게 꽃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부처님이 전 가르침을 45년간을 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우리가 불교가 뭐냐,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출현이야말로 바로 고통받는 중생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부처님의 출현하신 의의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알지만 5분 시간에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이제 언제 어떻게 이제 탄생하셔서 공부를 하셨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부처님은 기원전 566년에 현재 네팔에 위치한 카필라바스투의 어디요?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죠. 가보신 분 있으세요? 아, 성지순례 많이 가셨죠. 예, 그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고요. 아버님의 성함은 어떤다고요? 예? 예, 정반화. 예. 그 다음에 어머님은요? 아, 너무 잘하시네요. 예, 이게 너무 기본이죠. 예. 아,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뭐요? 아들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기 때문에 왕자겠죠, 그쵸? 왕자, 태자, 뭐, 예, 태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은 고타마예요. 그 다음에 이름은? 예, 시다르타. 그래서 우리가 시다르타 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왕자,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난 그 정황에 대해서 수다니파타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아시타 선인의 예언이 있죠. 우리가 자식을, 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막 다 잘 되기를 바래서 어떻게 얼마나 비싼 돈을 주고 이름도 짓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정반왕도 일반 사람이니까 아들, 그 사실 시타르타자가 늦둥이거든요. 아주 늦게 난 그 아들, 아들이 얼마나 귀하면 그 아들의 장례를 한번 점을 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당대에 가장 뛰어난 선인을 모시고 시다르타 태자를 이제 보여줍니다. 내 아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근데 갑자기 아시타 선인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그냥 어떻게 했어요? 간이 뚝 떨어지는 거죠. 아, 왜 우리 아들이 뭐가 잘못됐냐고 그랬더니 아시타 선인이, 이 태자는 장차 커서 출가하면 부처를 이룰 것이고 세속에 있으면 왕 중의 왕인 전륜승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미 이 태자가 부처가 될 땐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무척 슬픕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유복하게 자란 시다르타 태자가 왜 출가를 하게 될까요? 예. 이 출가를, 부처님이 출가를 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석가족이 굉장히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이게 작은 나라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6대의 강국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렇게 압박감에서 출가하지 않았나, 뭐 이런 말도 학설을 펴는 사람도 있지만, 종교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초기 불전에 보면은 사문유관을 통해서 출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문이 뭐예요?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들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은 네 개의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개의 문으로 가시면서 부처님이 처음으로 중생의 삶의 고통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갇혀 있으다 보니까 좋은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나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삶의 충격. 우리가 인도 가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서는 시체를 많이 보지 않잖아요. 인도에 가면 막 시체를 막 이렇게 길에다 나누면 서양 사람이나 우리도 가다 보면 막 사람이 충격을 받거든요. 그게 뭐냐면 좋은 것만 보다가 나쁜 걸 보면 사람이 충격을 받잖아요.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게 행복하고 나인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어때요? 동문에서는 늙은 사람을. 우리가 사실은 내가 젊을 때는 내가 평생 젊을 줄 알지 내가 늙을 줄 누가 알겠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실 늙음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자기가 뭐 팽팽한 사람이 나도 저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남문에서는 병든 사람, 그 다음에 서문에서는 죽음을 보시고
부문에서는 수행자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번뇌가 시작되네, 고민이 시작되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저걸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생로병사를. 그러면 내가 한번 벗어나보리라. 그래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보리라고 결심을 하시고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9세. 이제 29세에 어느 날 이제 밤에 이제 그 성을 빠져나와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은 뭐가 있어요? 라자그라하. 우리가 이제 신흥사상가들이 주로 활동하는 라자그라하에 내려오셔서 이제 사문 고타마가 됩니다. 이제 사문이 되셨으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사문 고타마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때부터 이제 그 수행을 시작하시는데요. 당시의 수행에는 두 가지 수정주의와 고행주의 이 두 가지의 수행 방법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사문 고타마는 수정주의의 스승을 찾아가서 수정주의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정에 의해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인데요. 부처님께서 이 수정주의를 수행하시고 높은 경지에 오르셨지만 이 문제점을 발견하신 게 뭐냐면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지만 선정에서 나와서 보면 현실에 자기 마음이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수정주의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도피적인 그런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이 수정주의를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주의를 포기하시고 부처님이 이제 가야 우르벨라촌에서 이동하셔서 고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는데요. 고행이라는 게 뭡니까? 호흡을 뭐 정지한다든지 뭐 이러고 서 있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요? 단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고행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6년간 고행하셔서 뭐예요? 피부하고 이 뼈만 남을 때까지 고행을 하셨지만 부처님께서 이 고행에서도 신통치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이제 고행조차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제 사문 고타마가 수정주의와 고행주의를 포기하시고 이제 같이 수행하던 수행자들은 사문 고타마가 타락했다고 이제 떠나게 되고요. 부처님은 이제 그날 니런선하 강에서 목욕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보드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서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그날 밤에 무상 정등각에 이르셔서 드디어 이제 부처를 이루는데요. 그때 부처님 나이가 몇 살이요? 35세. 예. 그때 부처님 나이가 35세입니다. 여러분 35세 때 뭐 하셨어요? 애들 키우느라고 바쁘셨어요. 예. 그래서 부처님이 35세에 보리수나무에서 정각을 이루셨는데요. 그때 이제 바로 붓다가 됩니다. 붓다는 BUDDHA. 이게 이제 붓다의 음성이고요. 우리가 이거 한약을 어떻게 하죠? 불. 그렇죠? 불이나 불타. 그래서 이제 붓다는 깨닫는 사람, 각자라는 의미가 되고 부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제 석가모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석가족의 모니는 성자라는 뜻이에요. 석가족의 성자. 혹은 우리가 석가세존이라고 하죠. 그래서 줄여서 세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인멸에 드신 나이가 80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80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80세 굉장히 오래 사신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만 봐도 40, 50을 넘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60 넘은 사람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이 당시는 말할 것도 없죠. 사실 80은 굉장히 부처님이 오래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열반한 것까지 부처님 일대기를 공부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 일대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 세상에 성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성인들을, 뭐, 간디 자서전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한, 뭐, 객관적인 한 성인의 자서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처님 일대기를 바로 나의 수행의 지표로 삼아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까? 그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부처님은 만약에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처님 일대기를 다시 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러면서 내 어려움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일대기를 단지 보실 때 어떤 객관적인 어떤 성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지표라고 생각하시고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이 기원전 6세기에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부처님 일대기를 우리가 간략히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처님이 교화하신 교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